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교회 와서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거에 대한 습관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인간의 위로를 들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우리는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절망할수록 인간이 주는 위로, 인간이 전하는 위로 또 희망상 이런 걸 듣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요. 그 말씀이 와 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말씀이 오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위로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건 대단히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함정으로 빠뜨린 거예요. 인간의 위로는 귀로 들려서 머리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려서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머리로 가면요. 다 알죠? 머리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게 어떤 배경이고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서 이 땅에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책임이 뭔가 다 합니다. 머리로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이성이고 그건 우리의 지식이고 그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합리성입니다. 그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들릴 때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 가슴이 흥분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절정이 처음에는 머리로 알던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신앙의 절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평생 수십 년 동안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위로, 인간이 주는 합리적인 이야기에 그저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차여있는 신앙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려오는, 내 영혼 속에 들려오는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거리가 회복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나 사람의 말이 떨어지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예배가 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